보시면 되고요. 미치게 만들다. 머리카락이 길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말티꼬리는 오도독 뼈예요. 모든 개꼬리가 다 그래요. 굉장히 잘 부러져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케이지에 걸려도 부러지고 손으로 어떻게 잡는데 또 부러져요. 그거는 부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. 너 기부수로도 안 되잖아요. 기부수로도 안 돼요. 네. 그냥 그대로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끝부분이 폐허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요. 왜냐면 거기 이제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쥐꼬리처럼 말라갖고. 네. 제가 한번 BIS를 받고 와서 목욕을 시키는데 꼬리가 부러져 있더라고요. 아, BIS 받았는데 이거 꼬리 부러져서 앞이 깜깜해서 병원 가서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꼬리가. 어떻게 부러졌어요? 모르겠어요. 차차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. 그러니까 말티꼬리는 정말 눈 깜짝할 때 부러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나중에 미용할 때도 말티들 오면 슬쩍 만지면서 확인하세요. 덤탱이 있어요. 저 옛날에 미용할 때 젖꼭지 잘라먹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네? 시춘데 젖꼭지 제가요? 그럼 피가 유혈이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없었는데. 그래서 피가 났나요? 아니래. 딱지가 졌나요? 아니래. 그럼 뭐 꾸는 자국이네요? 아니래. 그럼 데리고 와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고 여기는 없고 이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 없다고. 아니 그러니까 꼬리도 빗질 해서 꼬리 끝에 꼬리까지 묶지 않게끔 꼬리 끝부분 그래도 연암대 학생들보다는 직접 배우시니까 더 여유가 있네요. 연암대에서 강의할 때는 1학년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. 2학년들은 조금 관심이 있고 1학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랩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몇 개로 해야 돼요? 뭐 얼만큼 묶어야 돼요? 이런 건 없어요. 대신에 얘네가 가장 편하게끔 보행하거나 이런데 걸리적거리지 않게끔. 그러니까 저희 미카는 조금 난데 히로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하도 갤러 쇼장 가면 사람들 사진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들이대면 등 돌리고 앉아있고 카메라 이렇게 봐. 카메라가 아직 있어. 근데 카메라 가면 다시 돌아앉아요. 이상하죠. 카메라만 들이대면 등 돌려. 근데 애들이 카메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만 들면 주인이 변하잖아요. 시커먼 거 들이대면서 쳐다보고 소리 지르고. 근데 걔가 볼 땐 주인은 안 보이고 카메라만 보이잖아요. 뭐 카메라 시커먼 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봐라 뭐해라 주인 목소리 나긴 나는데 나중엔 안 찾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양양 중장님은 참고 찍던데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애들이 카메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리고 앞에 렌즈에 DSLR 같은 렌즈가 또 특이하잖아요. 계속 그게 이제 다가오니까 딱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랩핑이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생